네, 제이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이라는 곡을 처음 불렀을 때가 제가 처음 이제 준서랑 같이 공연을 했을 때 그때 관객이 두 명이었어요. 그때 관객이 그것도 제 지인분 두 명이었거든요. 근데 눈을 뜨면 그 광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좀 감동받아가지고 왜 제가 이럴까요? 왜 이럴까?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집에 가자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항상 이 곡을 마지막에 해요. 왜냐면 제목이 집에 가자니까 여러분 다들 집에 가시라고 하는데 아직 마지막 곡 아니에요.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이 노래는 제가 오늘 블로그에서 봤는데 저 푸른 초원이의 그거 있잖아요. 그 제이의 그 노래 같다고 하시는 것도 그걸 본 거예요. 예, 가사가 비슷해서 그런가. 그래서 이 노래 본 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제가 연습하다 진짜 그걸 불러버린 적도 있어요, 노래 하다가. 이번엔 안 그러겠지. 제가 이 집에 가자를 쓴 계기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항상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어디 통계에서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집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집이라는 단어를 가진 곡이 한 200개가 넘게인가가 나왔대요. 거기서 봤는데 저도 지금 거기 껴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도 심심하고 왠지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안들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썼습니다. 네. 그랬다라는 걸 말해드리고 싶었어요. 여러분들 이거를 들으시면서 가끔 언니 뭐 누나 저 퇴근하고 있는데 근데 언니 누나 퇴근? 이게 살짝 이게 좀 뭔가 안좀 그런데 어쨌든 언니 누나 저 퇴근하고 있는 길에 듣고 있는 너무 좋아요 이럴 때전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서 한 번씩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집에 가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